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확인된 전 전주 덕진 소방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운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전북 전주의 한 119 구급센터 대원 2명이 구급차를 타고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입원 환자 한 명을 실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한 뒤 다음날 새벽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원 환자는 당시 전북 전주 덕진 소방서장의 인척이었습니다. 신고가 아닌 소장의 지시에 따른 출동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소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으로 구급차를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이에 앞서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이 해당 소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전북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최근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견책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정도의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또 직위 해제 신분인 해당 서장을 소방본부의 한 부서장으로 전보 조처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소방 간부가 인사상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가운데 경찰 수사는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